어쿠스틱 타임즈가 1000회를 맞이했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야! 1000회 축하합니다. 와, 와. 1000회라니 세상에. 1000회를 쳤어. 아니. 아니 이게 무슨 버즈비 TV 통틀어서 1000회인 것도 아니고 맞아요. 어탄만 따로 떨어뜨려 갖고 1000회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우리 기타 몇 회죠, 지금? 아, 3000회가 지났어. 아, 2000회에 넘어간 게 아니었구나. 3000회 넘어갔구나. 야, 진짜 대단. 썩은 물, 썩은 물. 그래서 이 버즈비 TV가 진짜로 다 통틀어서 만회가 오긴 올 것 같아요. 어, 지금 이거 같아. 다 합치면 우리 찍은 거 다 합치면 거의 5000회가 이미 넘었지. 진작 넘었지. 그치, 그치. 진작 넘었죠. 올라간 영상이 7000개가 넘으니까 뭐 이런 채널이 다 있어.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어탐의 역사를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2014년 4월 21일 날 김현 PD님과 우리 명엄 씨가 야마하의 FG650MS 모델을 시작으로 이제 어탐의 시즌 1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100화 정도를 하셨어요, 두 분이서. 맞아요. 그다음에 잠깐 쉬시다가 이제 명엄 씨랑 저랑 둘이서 다시 시즌 2로 시작을 했고, 현 PD님은 이제 또 다른 뭐 워낙에 뭐 하는 것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팩탐과 렉탐 이런 것들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어탐은 저하고 같이 다시 하는 걸로 시즌 2가 시작된 게 그 이듬해인 2015년 8월입니다. 그때 저희가 테일러 시리즈로 시작을 했었어요. 제일 처음 시작했던 기어가 베이비 BT1 모델로 시작을 했었고, 그때 이제 뭐 테일러 막 그 914까지 쫙 한번 훑고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서부터 이제 케미를 맞춰가기 시작한 게 벌써 만으로 7년. 와. 횟수로 8년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대박이다. 네, 2014년 4월에서부터 이제 현 PD님까지 다 포함하면은 만으로 7년인 거고, 저희끼리 한 것만 포함을 하면은 뭐 6년 횟수로 7년 이렇게 됐어요. 엄청 오래 됐습니다. 네, 제 인트로를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네. 맞아. 네. 두 번째 했던 게 뭐지? 맞아요. 세 번째가 뭐 네, 그런 거 같아.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인트로를 새롭게 바꿔봤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바꿨어요. 다 어쿠스틱에다 한 대로만 가는 서정적인 플레이였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어쿠스틱을 그냥 팍팍 때려넣는 그렇죠. 네, 어쿠스틱 기타와 바리톤 기타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밑에 깔려있는 게 베이스가 아니라 바리톤 기타예요. 네, 총 6트랙을 갖다 때려박아서 그렇죠. 6트랙 넣었어요. 강한 느낌의 어쿠스틱 연주고 따리란 따리란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명호씨가 이번에는 좀 새롭게 좀 강렬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천의 특집으로 저희가 네. 또 이렇게 인트로를 바꿔봤습니다. 사실 음악이 좀 이렇게 뭐랄까 임팩트가 있다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사진들이 임팩트가 넘쳤어. 아, 주름살이 그냥 와 나이를 엄청 먹었더라고. 7년이야. 그러니까 우리 나이를 먹었어. 되게 쌩쌩한 30대 초반부터 만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뭐 한 명은 부록 넘기고 남은 한 명도 부록의 언저리에 가 있는 네, 굉장히 이런 뭐랄까 아주 네, 나이가 많은 리뷰어들이었어요. 천회나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천회를 하는데 만으로 6년이 걸렸잖아요. 맞아요. 만으로 6년이 걸렸으니까 보면은 이제 앞으로 한 이거 10바퀴가 돌면은 만회인데 그럼 100살이야. 6년에 천회씩 돌면은 100살 쿠스틱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오래오래 살아서 그렇죠. 네, 만회 어떤 만회 어떤 만회 이거는 진짜 정말 인생 목표가 되겠다. 그때까지 진짜. 살기 네. 이게 리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기까지 살기 그때 살아있기. 네, 그렇습니다. 어탐도 이제 1000회가 넘어서 맞아요. 꽤나 나름대로 이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방송이 되었네요. 네. 그러네요. 네, 이 감성으로 어쨌든 최소한 5000회는 넘길 수 있도록 네, 저희가 그때까지 건강 잘 유지하고 그렇습니다. 네, 연주력도 잘 유지하면서 5000회여도
6, 5, 30이니까 아 70이네? 아, 안되겠구나. 5천은 쉽지 않겠다. 그때 되면 은퇴하자. 5천에 안되겠고 한 3천에까지만 어떻게 해보는 걸로. 5천에만 해도 7순이야. 안되겠네. 아 그렇구나. 아유 깜짝 놀랐네. 아이고 아니야 잘못 생각했어. 자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횟수로 8년째 멍탐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덕분이고 아, 그럼요. 회사가 안망하고 잘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네. 네, 앞으로도 사장님 회사 번창하셔서 저희 계속 잘 챙겨가시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주시면은 저희도 오래오래 좋은 리뷰를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천의 특집을 해볼 기어는요 콜트 어쿠스틱 기타 MR710F MD 모델입니다. MR은 저희가 예전에 2014년도 어탐을 시작했던 해에 MR600F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MR740FX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점수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그 시즌에 했던 거라 뭐 점수가 의미가 없거니와 심지어 2017년에 했던 거는 애초에 점수를 주질 않았더라고요. 이거 약간 그 할인 행사 같은 거 지름평이야. 그 사장님이 저는... 미쳤어요 느낌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죠? 저는 홈레코딩을 시작할 때 욕심이 약간 있다면 이렇게 드렸고 뭐 명호 씨는 그냥 가져가십시오. 네. 이렇게 드렸네요. 좋았던 것 같은데? 네, MR 네, 요 모델이 베네치안 드레드넛에 이런 그 앰프 장치 들어간 요 애들이 이제 MR 시리즈로 이렇게 묶여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뭐 자주 했던 시리즈는 아니라 오늘 맞아요. 그냥 거의 처음 한다는 느낌으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R710FMD 20% 할인 적용된 가격이 49만원. 아까 명호 씨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우리 이거 취연 준비하다가 막 치다가 이거 한 50만원 하겠는데 49만원이었어. 야 이게 어탐을 한 7, 8년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요런 촉이 생긴다 이런 거 확실히 있어요. 요건 요 정도 가격 하겠네. 네, 잘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가 콜트니까 또 거기서 예상되는 것도 있죠. 맞아. 네, 다른 브랜드면은 또 이 가격을 안 불렀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각 브랜드마다의 어떤 그런 가성비와 그 가격 정책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촉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자,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03.5cm, 무게는 2.37kg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두께는 120mm, 9프레트 드레는 74mm, 정말 풀사이즈 드레드넛이에요. 이게 내추럴 글로시, 내추럴 사틴, 블랙 선버스트 색상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내추럴 글로시, 이렇게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상판은 솔리드 시티카 스프루스가 올라가 있고요. 그 탑솔이네요. 축구판에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피니쉬는 소니컬리 이네스트 UV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마호가니라고 되어 있고 가로치고 팔라키움이라고 되어 있는 그 마호가니랑 저번에 비슷한 네. 이게 그 기본적인 마호가니 대체목으로 많이 사용되는 니아토보다는 살짝 강성 조금 더 구부리기가 어려운 좀 더 단단한 느낌의 마호가니 비슷한 대체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필리핀 마호가니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져 있는 팔라키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뉴인 본넛 새들 사용되어 있습니다. 너트넛이 43mm, 지판은 5방콜이고요. 스케일 길이 643mm, 20프렛, 피쉬맨 프리시스 프리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 브릿지 역시 5방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단단하죠? 네. 열어서 좀 쳐볼까요? 네. 이번에 이 말고 뒤로 가볼게요. 네. 엄청 화사한 것도 뭐 엄청 바삭한 것도 아닌 딱 그 중간에 맞아요. 있는 딱 그 사운드 있죠. 맞아요. 그냥 적당한 사운드.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로즈우드가 어쨌든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막 그렇게까지 목가적이고 바삭한 소리가 나진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뭔가 기름지거나 대단히 화사하거나 이런 사운드도 아닌 우리가 이제 그 엔트리급에서 한 중가 때까지 봤을 때 딱 그
딱 한 가운데에 있는 맞아요. 네, 그 이게 되게 중립적인 사운드. 이게 되게 위험한데 왜 그러냐면은 어정쩡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정쩡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런 정말 한 장 차인데 어정쩡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적당한 거거든요. 어, 맞아요. 정말 한 장 차인데 그냥 딱 포지셔닝이 딱 여기 한 가운데 있어요. 한 가운데 있어요. 네네. 그 딱 그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뭔가 다른 모나고 특징적이고 이런 느낌보다는 맞아요. 확실히 그런 느낌. 그죠? 딱 중간, 딱 중간이야. 그래서 내가 50이라고 부른 거야. 딱 중간. 딱 중간인데? 어, 50인데? 네. 맞아요.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역시나 밸런스 좋고 굉장히 중립적인 사운드. 딱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도 꼭 뭐 약간 좀 어두운 쪽 밝은 쪽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밝은 쪽이기는 한데 막 엄청 확 화사하진 않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느낌. 아주 근데 딱 이것저것 하기 좋은 그런 사운드라는 그렇죠, 생각이 적당한 드네요. 적당한 사운드. 네. 이게 원래는 70이 마호가니 축구판이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MD라고 뒤에 붙어 있잖아요. 이 MD가 이제 마다가스카르 약자입니다. 그래서 로즈우드가 사용된 모델에 딱 붙는 이 모델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E 가볼게요. 살짝 빼볼까요? 오케이. 중음 살짝 빼고 가볼게요. 조금만 더 빼볼까? 네. 진짜 딱 중간인데. 네, 역시나 아주 그쵸? 무난하고 한없이 중립에 가까운 소리. 정말 중립에 가까운 네. 소리.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이게 뭔가 빠지는 거 별로 없고 그렇다고 딱... 뭐가 막 확 튀어나오지도 않고 네. 정말 딱 중간에 기초 체력 있는... 좋은 정말 그 무난한 네. 그 밸런스 아주 뭐 훌륭한 밸런스 감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자 MR710FMD 쭉 이렇게 앰프 사운드까지 모니터 해봤고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올레이디 백스터프 네 올레이디 백스터프 오랜만에 듣네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무난한 사운드. 뭐 시연으로 들어봐도 앰프랑 뭐 기본 마이킹 톤을 합쳐도 정말 그냥 밸런스 좋은 그런 무난한 사운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예전에 한번 그런
이런 한 주평을 들었던 기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더 들어도 되지 않을까. 적당히 적당한 기타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당히 적당한 기타. 한없이 중립에 가까운 기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기. 맞아요. 네,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음씨는 사운드 22점, 네, 가성비 14점, 편의성 14점, 디자인 14점, 총점은 64점입니다. 네, 저는 사운드 23점, 가성비 14점, 편의성 14점, 디자인 14점. 왜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네, 총점 65점, 평균은 64.5.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이게 듣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은 사실 이 콜트가 어쿠스틱 기타에서 64.5면 좀 아쉽게 나온 거예요. 맞아요. 콜트는 사실 70이 넘어줘야 되거든요. 한 68에서 70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70 넘어줘야 돼. 왜냐하면은 콜트는 가성비에서 사실 14, 14가 나오면 안 돼요. 콜트는 17, 나와줘야. 18을 받아줘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17, 18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기서 4점씩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69 막 이래. 아, 지금. 맞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뭐가 올라가야 되느냐? 뭐 이제 편의성이나 디자인 쪽에서 1점씩 좀 더 받고 가성비는 한 3, 4점씩 더 받아야. 왜냐면 어차피 이 가격대에서 사운드 24 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25? 거의 맥시멈? 맥시멈 해도 한 50만원 밑으로는. 맞아요. 50만원 밑으로 진짜 막 미친듯이 좋은 만 26, 27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나오는 기차가 거의 없고. 거의 없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22, 3 이렇게 받아버리면은 이거 70점 넘으려면 가성비 무조건 18이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안 나오니까 이게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긴 하네요. 아, 이게 뭐랄까 소리나 저희가 평가는 사실 애매하진 않거든요. 근데 점수는 애매하네. 어, 점수. 64.5. 네. 네. 이렇게 MR710FMD 자, 오늘 천의 특집으로 어탐 진행해 봤습니다. 자, 천의구나. 네, 천의예요. 앞으로도 저희가 오랫동안 재미있게 또 여러분들과 잘 소통하면서 2000회까지 또 네. 뭐 5000회 만회 이건 뭐 농담으로 한 얘기고. 맞아요. 일단 2000회만 해도 벌써 앞으로 6년을 더 가야. 맞아요. 되는데 우리 뭐 6년 동안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일단 2000회까지 단기 네. 목표를 잡고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악기로 1001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